네, 안녕하세요. 트알람 신태양입니다. 오늘은 14톤 트라고, 현대 트라고 14톤 모델을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일단 오늘의 트라고 모델은 2010년식 차량이고요. 엔진 보링이 완전하게 된 완보링 상태입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차량 2010년식 등록된 현대 트라고 모델입니다. 현재 엔진은 완전 보링된 상태고 적재함 길이는 10m20 나오고 단발이 윙바디입니다. 그 전에 차주분이 1인 신조로 운행하던 차라 굉장히 상태는 좋아 보여요. 윙바디 게이트 쪽이랑 차량 헤드 쪽 그리고 하부 쪽은 도색이 전체로 다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한번 내부로 들어가 보시죠. 내부는 실내의 전체적인 클리닉은 다 해놨고요. 차량을 인수하신 이후에는 아마 깨끗한 상태로 차량을 전체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 실내에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무시동 히터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후방 카메라 달려 있죠? 자, 한번 돌려주면 현재 키로수는 27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완전 보링이 된 거기 때문에 적재함이랑 차량의 외관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윙바디 상태고요. 윙바디 상태에서 이쪽 부분이랑 저 위쪽 부분은 조금은 이제 사용의 흔적이 있는데 내부에 물이 들어가거나 그런 부분 없으니까 운행하시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차량의 하부 쪽을 보시면 이번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기 때문에 좀 젖어있는 상태인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링팡도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 적재함 쪽에 하부 프레임도 아주 빤듯합니다. 반대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아주 깔끔한 상태죠. 한스프링도 이쪽도 괜찮고 아래쪽 카메라가 화질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어두운 부분은 잘 안 보이는데 녹이나 그런 것들은 보이지 않아요. 이쪽 보겠습니다. 여기 윙바디 상태인데 윙바디 상태는 이쪽 윗부분도 반대편이랑 똑같이 조금 찍힌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뭐 물이 새거나 윙바디 자체가 뭐 못 쓰는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상태는 A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뒷문 적재함 바닥은 철판으로 지금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내부에는 뭐 보시는 것처럼 잘 보이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보시는 것처럼 찍힘이나 뭐 물 새는 부분에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길이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재함 쪽은 10m20 나오고요. 그리고 높이는 2m50. 적재함은 이 정도 상태가 굉장히 암호하다고 볼 수 있죠. 이제 이 적재함 내부는 한번 봤으니까 윙바디를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윙바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여기 보시는
업 버튼을 누르시면은 인바디가 자동으로 올라가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반대편에 차가 있어서 반대편 윙바디는 올려보지 못할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윙바디는 뭐 아무 이상 없이 위아래로 양쪽 다 모두 날개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그 옆쪽에 있는 게이트를 한번 내려볼게요. 자, 이렇게 혼자서도 힘 안 들이고 이렇게 내리면은 이렇게 혼자서도 이렇게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보통 이런 식으로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내리기가 좀 굉장히 힘든데,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게이트가 제대로 달려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바로 올라가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윙바디를 내리겠습니다. 이쁘게 잘 내려가죠? 자, 윙바디까지 다 확인하셨으니까 이번에는 차량의 앞쪽으로 가서 본네트를 열어서 간단하게 차량의 상태를 잠깐이라도 점검하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네트를 한번 열어봤는데 지금 뭐 배선이나 안에 뭐 들어가는 소모품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뭐 딱히 요거 녹슨 부분 제외하고는 딱히 손볼거나 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안심하고 차량을 구매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본네트 닫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차량 한번 내부로 들어가서 엔진 소리를 한번 들려드리면서 자, 이제 마지막으로 차량의 내부에 들어왔는데 마지막으로 차량의 엔진 소리를 한번 들려드리면서 이제 영상을 한번 마무리 해볼까 하고 싶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시죠. 자, 갑니다. 브레이크. 아주 짜랑짜랑하게 엔진 울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10년식 등록된 14돈 현대 트라고 14돈 10m20 나오는 윙바디 차량이고요. 지금 현재 키로수는 계기판에는 27만 키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보다 좀 더 탔겠죠? 근데 엔진은 완전 볼인된 상태이기 때문에 엔진에 뭐 이상이 있거나 그런 부분은 없고, 지금 아까도 들려드렸다시피 엔진 소리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무시동 히터나 에어컨, 후방 카메라까지 옵션으로 달려있고, 외관적으로는 뭐 탑 부분이랑 적재함 쪽에 뭐 크게 이상이 있거나 아니면 뭐 사용의 흔적이 너무 크거나 그런 부분은 딱히 없었습니다. 뭐 영상을 다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적재함 길이는 10m20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까 일단은 오늘의 차량 지금 경정비까지 다 마친 상태고 출고 준비를 다 마친 상태인 차량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10m20짜리 현대 트라고 모델을 구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전화를 해서 상담문의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차량 자체적으로도 굉장히 잘 관리가 된 차량이기도 하고 가격도 동일 연식 14돈 차량보다는 월등하게 싸기 때문에 한번 전화 주셔서 가격문이나 아니면 차량을 한번 직접 보러 오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현대트라고 14돈 2010년식 모델 소개시켜 드렸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 또 좋은 차량이 있으면 다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